다음 주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ECB 유럽 중앙은행이 어떤 배경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지 핵심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중앙은행 현지 시간 6일이죠. 밤 사이에 통화 정책 회의를 가졌고요. 기준 금리를 4.5%에서 4.25%로 0.25%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 6월에 기준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은 가운데 사실 향후 코멘트가 더 중요했습니다. ECB가 계속해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시장이 더욱더 궁금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만 골라봤습니다. 일단 캐나다에 이어 유럽도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4.5%에서 4.25%로 소폭 인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ECB가 기준금리를 낮춘 건 이렇게 제로 기준금리를 시행한 지 약 8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이날 결정이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위원, 즉 오스트리아 중앙총재만이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서 전격적인 인하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나왔던 통화정책 자료들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9개월간 금리를 동결한 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ECB 통화정책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하를 결정했다라는 그 배경이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도 한번 보시죠. 모두가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가장 많이 봤던 대목이죠.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지 않고 그때그때 결정을 하겠다라는 코멘트 ECB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한편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나섰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같이 ECB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이죠. 한번 보실까요?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지난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검정색 바가 3월에 전망했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되겠고요. 분홍색 바가 지금 시점 6월에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2024년, 2025년 모두 3월보다 높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와 내년 모두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10월 대비로는 굉장히 많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전망치가 높게 나오는데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죠. 근데도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단계적으로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이다 라는 인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6월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7월 추가 인하는 힘들다. 다음 인하 시점으로는 9월을 예상한다라는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멘트도 한번 같이 보시죠. 클레멘스 푸에스트 IFO 경제연구소 소장은 유의미한 임금 상승과 지연된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볼 때 ECB의 추가 금리 인하가 조만간 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추가 금리 인하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년 헤드라인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딘 터너 유로존의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도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은 7월이 아닌
9월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ECB는 7월에도 통화정책 회의를 갔는데 7월 건너뛰고 9월에야 빨라야 추가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전문가들입니다.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약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바가 4월 15일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폭이 되겠고요. 또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폭은 하늘색 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항상 빨간색 바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 예전에는 이만큼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의 금리 이상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실까요? 이제 가속도가 붙은 임금 상승세가 얼마나 큰 골칫거리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건 끈적이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빠른 임금 성장세와 예상 밖의 견고한 유로존의 성장률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임금 성장세는 계속해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 재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죠. 임금 상승의 은근 상승률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4월에 들어서 소폭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4월 2.4%에서 5월에 2.6%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ECB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냐. 엄청 큰 문제는 아니다. 독일에서의 일회성 비용이 갑자기 많이 증가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임금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다른 차트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하나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는 임금 상승세가 올라오는 듯한 차트를 저희가 봤지만 이건 ECB가 공식 홈페이지에 같은 날 올렸던 임금 상승 관련된 차트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선에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 선은 소폭 하향 안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임금 상승세 너무나 가파르지 않고 적당하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다시 오르는 게 지금 큰 문제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향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유로존의 경제 성장성이 회복되는 것도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서 금리 인하 향방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유로존의 회복 여기 지금 텅 비어 있죠. 거의 0% 또 침체 위기에 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에 0.2% 성장이 예상됐는데 그보다도 강한 0.3% 성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자극될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경제 활동 국면에서도 확장 국면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유로존의 종합 PMI도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침체 국면 50 이하 위축 국면에 있다가 4월에 51.7로 확장 국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이렇게 PMI도 확장 국면으로 올라오면서 경제 성장에 가속도가 붙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렇다면 다시금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을 만큼의 성장세는 아니다. 즉, 적당한 성장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현재까지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미국도 과연 금리 인하에 나설까라는 질문이 되겠죠. 블룸버그가 전망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경로가 되겠습니다. 회색으로 음영이 칠해진 부분이 블룸버그가 설문을 했고 그에 대한 중앙값을 정리한 차트가 되겠는데요. 일단 유럽중앙은행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느리지만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영란은행 ECB 다음 주자로 꽤
가파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색이 미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ECB, 영국 그 다음에서야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두 차례 정도 최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CB의 기준금리 확인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현재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가장 우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6월 FOMC가 열리죠. 너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6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어조, 어떤 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